1984년 일본에서 두 열차가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열차 충돌을 일으킨 테러리스트, 과연 누굴까요? 그 테러리스트가 지금 당신 곁에서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열차 충돌을 일으킨 테러리스트는 바로 전자파였는데요. 지하철역에서 20m 떨어진 전자오락실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지하철 무선 조종 컴퓨터에 작동 이상을 일으켰고, 그 결과 열차의 출발 시간이 어긋나면서 두 열차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20m나 떨어진 전자파가 컴퓨터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 머리에 바로 대고 사용하는 휴대폰 전자파, 과연 어떨까요? 잠시만요. 제 남자친구인데요. 너무 로맨틱한 사람이라 이렇게 전화할 때마다 달콤한 노래를 불러줘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통화를 하면 이 뇌에서 따끈따끈한 휴대폰 열기가 느껴지거든요. 이거 과연 괜찮을까요? 자기야, 나 지금 방송 중이거든? 이따 다시 전화할게. 당신이 휴대폰의 전원을 탁 켜는 순간,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마이크로웨이브와 라디오 주파수 중간 크기의 전자파가 발생하는데요. 휴대폰을 귀에 가까이 대고 통화를 하면 이 에너지가 뇌로 4에서 6cm 정도 흡수되면서 뇌의 온도를 0.1도씨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파가 우리 뇌의 온도만을 상승시킬까요? 아니면 우리 뇌의 오작동을 일으켜서 뇌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2011년도에 그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바람 유발 가능 물질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뇌종양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1분 30초 정도 한번 통화를 하면은 뺨 가까이 있는 온도가 1도가량 상승하고요. 10분 이상 통화하면 손바닥에 땀 분비가 맞아, 30% 정도 증가하죠.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씩 10년 이상 사용하니까는 일반인에 비해서 뇌종양 발생 가능성이 무려 40% 정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와. 2015년 우리나라 휴대폰 보급률은 약 83%까지 올랐습니다. 이제는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직장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휴대폰을 부여잡고 이메일이나 뉴스 등을 체크합니다. 또 출근을 할 경우에는 SNS 등을 수시로 체크를 하죠. 출근을 한 이후에는 업무상의 통화량이나 개인적인 업무 통화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요즘은 또 스케줄 등록도 우리 휴대폰으로 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휴대폰 하루 사용량은 약 2시간 57분 정도로 5시간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도 21.3%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휴대폰으로부터 안전할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2015년 스마트폰 보유율을 보면 저학년 초등학생은 25.5%, 고학년 초등학생은 59.3%, 중학생은 86.6%, 고등학생은 90.2%인데요. 10세에서 19세의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이미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의학협회는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필요한 경우에만 휴대폰을 짧게 사용할 것을 권하는데요. 청소년의 뇌는 아직까지 자라고 있어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폰은 뇌암, 백혈병, 정자수의 감소 및 활동력 저하, 그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약 몇십 년 뒤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이 휴대폰 사용량을 줄이고 전자파로부터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위험 논란이 있는 것들 미리미리 예방하면 좋겠죠.